아, 곶감 얘기도 정말 너무 너무 재밌는데요. 이제 곶감과 이제 아까 말씀한 이제 펜션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황토 펜션, 펜션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펜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맞습니다. 문경세제 같은 경우에도 문경한테 문경세제 있어가지고 그냥 사실 숙박업체만 있어도 찾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황토 펜션을 이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건강에 아, 좋잖아요. 흙이 자고 나면 너무너무 개운하고,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맨날 이렇게 킁킁거리며 살았거든요. 아파트에 사신 거죠? 아파트. 근데 거기 가서는 이게 없고, 자고 나면 완전 몸집 찌부다하고, 자고 나도 깨어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쵸. 거기서 자고 나면 진짜 깨어나지 않은 날이 그렇게 없죠. 막 특별하게 이제 아주 산에 갔다 와서 힘들게 하는 거나, 그거 외에는 이제, 그러면 그래도 한 이틀 자고 나면 또 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좋은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펜션을 할 때, 사실은 우리 집을 빌려줬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처음 빌려주고, 이제 별도로 있는 집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 세 채는 졌거든요, 우리가 아, 또 직접 추가적으로 졌어요. 근데 그때에, 질 때에, 우리 집, 이렇게 우리가 살고 좋은 집을, 앞으로, 이렇게 진 거는 우리 남편이 이제 진짜 모든 일을 다 놨을 때예요. 이제 이 오로지 이제 우리 앞으로 펜션하고 꼬감하고 살자 이렇게 했을 때인데,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사실 황금성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 주립식 저거 빨리 하면은 돈도 더 많이 그쵸, 그쵸. 벌렸겠죠. 저 적게 들어가고 많이 예, 빨리 벌 그런데 수 있겠죠. 그건 아니야. 우리가 살고 보니까 우린 좋은 집에 살고, 그죠? 다른 그쵸. 분들은 이제 막 그렇게 마음에 늘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양심이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을 우리가 손으로 한번 지어보자. 그래갖고, 1년 동안 우리가 지어가지고, 세동을 지금, 지으신 거죠? 세동을 지어. 좋으니까. 너무 아, 좋으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그두 동과 땅 500평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그 그때는, 당시 돈으로. 2007년도에 샀는데, 1억 500. 1억 500. 그럼 이제 세 동을 지으실 때는 건축비는 얼마 드신 거예요? 건축비도 거의 1억 1억 들어갔죠. 들어간 거예요? 그 2억을 총 이제 들어가서 다섯 동의 집을 하신 이제 너한테 맡기면 한 3배는 더 줘야죠. 나 이제, 인건비? 네, 인건비가 한 60%는 돼요. 그쵸. 근데 사장님 하실 줄 아시니까 이제 직접 하신 그렇죠. 거죠. 우리가 했으니까, 직접 했으니까, 그게 전 최소의 금액 갖고 진 그쵸. 거죠. 그 짓는데 기간 얼마 걸리셨어요? 1년. 1년 정도? 1년 정도. 준비하고, 뭐, 직접 짓고, 둘이가 이제 하는 공을 만드는데, 흙공이라 하죠? 흙공을 만들어주면, 남편은 이제 싸는데, 쌓는 기간에는 그래도 한 사람이 손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한 2개월 정도 와서, 이제 싼 거, 이제 다듬고, 막 이렇게 하는, 그쵸. 같이 큰 일들을 하는 것도 같이 해줬고, 그래서 한 2개월은 3시가 짓고, 그 다음에 다 우리가 다 짓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펜션 운영 그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나름 재미있긴 해요. 이제 우리가 소일거리도 되고, 그래서 재미있는데, 돈도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다니면 그냥 계속 돈 들어오니까 하루만 자고 하면 돈 들어오고, 현금. 우선 들어오는 게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아무 해보지도 않았고, 해보시던 거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위에서 민박집 하는 집이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민박집이. 있었는데, 우리 방이 이제 시골에 와서 보니까, 들은 한 3개 정도가 방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빈 방이 이제 노는 방이야. 나는 이제 하루는 여기 가서 책 읽고, 하루는 여기 음악 듣고, 하루는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며 살고 있는데, 좀 빌려달라고 한번두번 빌려주다가, 우리가 지금 전업이 되고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쵸, 모르고, 가격 모르죠. 결정을 할수 있나, 또 다른 사람들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흙집이고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 그런 가격, 그것도 우리가 또 싸게 하면 우리 집으로만 오면 또 그것도 아니든, 정말 가격도 어렵고, 인원을 얼만큼 받아야 돼. 그리고 거리가 문경하고는 사실은 한 30분 거리 되니까, 뭐 사람들이 올 건가, 그렇게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또 저는 또 한번 하면 또 하거든요. 될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일단은 거기서는 알려야 된다잖아요. 그쵸, 알려야 알려야죠. 되죠. 누가 거기를
옛날 6.25 때 거기는 찾아올 수가 없죠. 거기 6.25 때 인공 난지도 몰라. 6.25 난지도 난지도 몰랐대 거기가. 아, 그만큼 오진데 거길 누가 찾아와. 그렇죠. 근데 다행히 네. 외관에 있을 때 옹경 오기 전에 일찍 그때 컴퓨터 도스했을 때부터 이제 그 배워갖고 좀 다를 이제 이렇게 뭐 좀 들어갈 줄 안다니까 전략할 때 들어갈 줄 아는 정도였었는데 네. 옹경이 오니까 이게 문경 오미자 정보화 말이라고 행안부에서 도솔 지역에 이제 그제 정보화의 네. 균등을 위해서 그 마련해준 이제 정보화 마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단체 활동하면서 네. 또 아 그 농촌에는 기술센터가 있어요. 네. 그럼 농업에 관련된 기술들을 배워주는데 네. 또 얘도 그 이게 온라인 이런 부분도 거기 하나의 기술로 더해갖고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요. 거기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네. 대단한 그런 제일 이제 되는 방법들을 네. 처음에 뭐 사진 올릴 줄 아나 뭐 동영상 그쵸, 올릴 줄 아나 그죠? 사진 올리는 거, 동영상 올리는 네. 거, 뭐 편집해놓은 거, 또 글 쓰는 거, 네. 블로그 하는 거 이제 홈페이지까지도 이제 농림청에 네. 지원해주는 거 지원해주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게 있는 거지만 네. 지원해주고 그렇게 갖고 하여튼 거기서 그 기반으로 해갖고 정말 교육은 자 수료증이 진짜 이만큼 있어 우리 집이. 네. 계속 배워가면서 늘 배워가지고 했는 거죠. 그렇게 배움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또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체인데 그쵸. 적으나 크나 사업체인데 네. 10년 넘게 끌고 왔으면 대단한 거. 네. 잘 온 거고 그래서 지금은 자부심을 갖죠. 처음에는 그쵸. 그걸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좀 두려웠었는데 네. 지금은 자신감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길도 찾고 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주변에서 민박집 한 집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방을 빌려달라 돈 줄 테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 민박에 방을 발을 들여놓으신 거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거나 홍보 안 됐으니까 사람이 없었을 거고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뭔가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지금도 블로그가 있잖아요. 네, 블로그를 계속 하던 블로그 강의 하시는 분이 네. 무조건 블로그는 갖고 가야 된다. 네. 그때 블로그에 페이스북에 트위터죠. 네, 트위터, 그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네. 그리고 뭐 지금 인스타 네. 뭐 또 이제 밴드 이렇게 가지만 네. 뭐 지금 틱톡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겪어오는데 네. 또 새롭게 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 적응하다 보면 한 가지 진례 갖고 가지는 못했는데 네. 블로그만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진짜 하다 말다 하다가도 이건 꼭 가야 돼 해갖고 네. 또 갖고 가고 그래. 요즘에는 재밌어요. 또. 블로그가. 그거 보고 연락이 계속. 네. 거기서 주로 오는 것들이 네. 거기서 이제 것들을 블로그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네. 찾아보니까 있는데 또 그냥 이렇게 그 뭐 검색되는 그것만 안 갖고 오잖아요. 블로그도 네. 보고 다. 그렇죠. 살펴보고 오죠. 네,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주로 많이 보고 왔고 그렇게 반응이 있다 보니까 또 블로그에 대한 네. 펜션에 대한 글도 더 많이 써줬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 이제 펜션을 이제 황토 집으로 지은 것도 차별하지만 계속 이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하려면은 뭔가 다른 것과 계속 다르게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펜션 운영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다른 데하고 처음부터 달랐던 거죠. 네. 처음부터 다른 건데 네. 거기에다가 그 다른 데의 컨셉을 좀 맞춘 네. 게 뭐냐면 네. 여기는 정말 무조건 와서 쉬어가면 좋겠다라는 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대로 쉬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반 펜션처럼 이렇게 그 TV나 뭐 그죠? 이렇게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와서 할 바에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 되지 싶어가지고 네. 저는 애초부터 TV 안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우리 건강 쪽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제시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자레인지 없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데 네. 에어컨은 왜 없냐 없어도 되냐면 거기 해발 500구제예요. 네. 그래도 여름에 시원해요. 낮에 햇빛이 들 때는 있어 한낮에.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방문을 오히려 닫아놔.
흙집은 방울을 네. 닫아놓으면 열이 안 들어가요. 근데 방울 아, 열어놓으면 네. 얘가 열 들어갖고 밤에 덮여갖고 빨리 안 식어. 아, 예. 응. 그래갖고 보온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갖고 낮에는 이제 잠깐 더울 때는 다 닫아놓자. 그래갖고 네. 닫아놓게 하고 네. 앞에 계곡이 있어요. 아. 끝내주는 계곡이 네. 있어요. 그래서 낮에 잠깐 더울 때는 네. 계곡 가서 발 담그고 좀 쉬고 있다가 네. 저녁에 해걸음하면 와갖고 네. 이제 그 시원한 그 방에서 밤새 밤에 또 시원한 편하게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거든요. 네. 네. 밤에 오히려 그 이불 안 덮고 자는 경우는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불 여름에도 이불 덮고 자시는 이불 덮어야 네. 돼요. 솜이불 덮어요. 난방 켜요. 그다음 뭐 이제 뭐 그럼 이제 오신 분들 뭐 발효곶감도 좀 주시고 하시나요? 네, 처음에 네. 발효곶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네. 처음엔 사실 장사할 줄 몰랐어요. 네. 모르고 그냥 우리 집에서 만들었고 내가 했으니까 네. 내가 좋은 거는 네. 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드렸어. 근데 어떤 때는 쓰레기통에 가 있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쵸.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물어봐야 되잖아. 그쵸. 물어보지도 네. 않고 노란 꽃감인데 까만 그쵸. 꽃감을 말도 안 하고 준 거야. 이게 지금은 꼭 설명을 해, 그쵸? 그때는 아 우리가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냥 다 알 줄 알아. 내면 같은 거 그쵸, 좋은 그쵸. 거 주니까 알 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주고 네. 관심 있는 분이나 네. 또 이렇게 그 이렇게 또 줘야 될 듯한 사람이 있으면 네. 이렇게 네. 이런 이런 우리 꽃감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하면은 반응 있으면 드리고 네. 그렇지 않으면 내리고 그래요. 그럼 밥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밥은 각자예요? 아니면 이제 시설은 민박이지만 네. 시설은 다 펜션 시설로 해놨어요. 요즘에 네. 다 그 옛날 민박이라는 거 원래 개념은 그 집에 방 하나 남는 거 빌려주는 거잖아요. 거죠. 근데 그쵸. 지금 누가 그렇게면은 안 오죠. 안 와요. 네, 안 오죠. 그래서 네. 안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독립체로다가 해서 아예 그러니까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취사 시설을 다 해놓죠. 그렇게 해서 또 지금은 식당 문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가서까지 밥 해먹어 이렇게 해갖고 그쵸.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 네, 건데 그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그냥 간간이 네. 네. 밥을 좀 해달라는 사람 이제 밥을 해먹기 싫은 사람 밥도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런다고 하고 네. 적극적으로 안 했었어요. 네. 그냥 해달라는 사람하고 이제 우리는 네. 준비는 해놓고 있지만 그런데 네. 작년에 밥 잘 지는 민박집이라는 방송을 하고부터 네. 본격적으로 밥을 해드립니다. 아니 밥 잘 지는 그 민박집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도 모르죠. 어디서 어떻게 찾아왔는지 네. 하여튼 찾아왔어요. 아. 방송 촬영을 할 수 있냐. 네. 근데 이제 되게 다른 방송 상업적인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쵸, 그쵸.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거 그냥 이 집에서 하는 거네 꽃감 네. 하는 거네 이 집에서 네. 이렇게 황토짓도 짓고 네. 사네 이렇게 네. 이 정도지 네. 이걸 여기서 뭐 황토 민박을 하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못 네,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서는 밥 잘 주는 민박집 네. 민박집 네. 밥 주는 민박집도 좋은데 밥 잘 주는 네. 민박집이야. 네. 그게 엄청났어요. 와. 엄청났어요. 방송 나가고 바로 이제 방송 나가고 막 그냥 있죠. 나가면서부터 막 전화 계속 오는데 둘이가 전화 막 못 받아 그냥 뭐,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넘겨놓고 그 다음에 문자 딱 놓고 아이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막 차차로 해갖고 또 전화하고 막. 어떤 사람은 그 방송 보고 새벽같이 와요. 새벽같이 와가지고 네. 막 밥 해달라 하고 이제 그 그냥 민박집이 아니고 그냥 밥 해주는 집일 줄만 아는 사람도 있고 네.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민박을 하기 때문에 민박집은 이제 밥을 함께 해주게 돼 있어요. 해줘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해서 못하는 거지 네. 자기가 해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주는 민박집으로 해갖고 지금은 거기다가 이제 그 밥 잘 주는 정말 민박 밥 잘 주는 거를 우리가 네. 어떻게 잘 주냐면 네. 산에 가서 이제 직접 둘이 가서 네. 나무를 이제 버섯을 따와요. 따와요. 네, 따와요. 네. 또 달래라는 것도 산에서 이제 달래라는 것도 네. 캐와요. 네. 캐다가 이제 산달래는 까만 것이 다 뒤집어 있어 하나하나 다 있죠. 그죠? 다듬어 가지고 네, 네. 갖고 이제 쓰는데 그게 더 어울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산나물하고 이제 일반 파마늘 써보고 네. 이제 일반 그 식용유 써서 이제 부침개도 부쳐보겠는데 아니고 네. 산나물에다가는 산 달래 그거하고 들기름하고 우리가 고로쇠 된장을 만들거든요. 네. 그거하고 궁합이 딱 맞아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야. 사람들이
아, 진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얼마나 잘죠? 하고 왔다가 네. 정말요. 이제 정말 그냥 할 수 없이 온 사람들을 혹하다 지금 네. 생각하면 아무 쓸 안 하는 사람은 네. 아, 이게 크게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고기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산채시밖에 없으니까 먹는 네. 사람 그런 네. 사람 외에는 정말 다들 맛있게 드셔요. 왜? 순수하게 우리가 진짜 양심껏 밥도 유기농 쌀로 밥을 해요. 아 진짜요? 태비까지 앉은 쌀로다가 그거 구입해서 네. 해주거든요. 네. 거기다 가성비 따지면 골치 아파. 우리는 가심비야. 네. 가성비는 아닙니다. 네. 가심비입니다. 그렇게 예, 가심비입니다. 그래갖고 그거 하는데 진짜 우리가 먹는 것들 그대로 네. 해서 드리는 거죠. 아 그럼 밥은 민박하면 한 끼 그냥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무료는 아니에요. 돈을 받아요? 예. 뭘 한 끼 얼마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네. 8,000원. 8,000원. 예. 8,000원 뭐 딱 적당한데요. 네, 보통 밥 한 끼 요즘 다 8,000원이라서. 8,000원이요. 네, 싸죠, 사실은. 네, 그쵸, 유기농쌀에다가. 싼 거죠. 네. 정말 순수한 들기름에다가. 그죠? 네. 간장에다가 다 우리 손으로 네, 그냥 정말,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집에서밖에, 산모링에서밖에 못 먹고 본다. 이제 당신들 그쵸. 말로 해요, 얘기를. 그쵸. 어디 가서 그런 거 없어요. 네. 재배한 것들이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한 끼 자는, 하루 자는 데는 얼마예요? 하루 자는 주말하고 다르죠 평일하고 또 그쵸 네. 그리고 주말 주중 다르고 네.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 네. 그럼 보통 2인 기준으로 하면은 2인은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주말에 네. 비수기 뭐 준비수기 뭐 이렇게 네. 가는데 네. 요즘에는 준비수기죠 네. 그러면은 주말에는 2인은 이제 84,000원 밖에 안 해요? 네 주중에는 72,000원 이렇게 하고요 숙박이 싸네요 확실히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분에서 이제 부부끼리 이제 꽃감도 하시고 펜션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부부가 함께 이제 펜션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황혼이언도 많이 하잖아요. 어떠세요? 아이고, 진짜. 네. 막바지까지, 막말까지 해낸 경우도 있었죠,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헤어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정말 헤어질 거야?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막말하지 말자. 네. 마지막 말을 하지 말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하다 보면 귀찮아요. 다 네 생각 내 생각 다 달려서 그쵸. 어떻게 다 갈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그쵸. 그걸 조율하냐 달려 있는데 네. 네. 하여튼 둘이가 서로 주장이 강해요. 우리가. 네. 그런데 각자 다게 주장만 하다가 네. 애초에는 이제 또 뭐가 가장 문제냐면 네. 예, 어떤 컨셉 부분에서도 문제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그래요? 컨셉을 잡느냐. 네. 황토집을 잡았으면, 네. 잡고 가고, 이제 지대로 신은 잡았으면, 네. 거기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우리 남편은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튼튼하고, 아, 오래 가는 거. 오래 가고, 값싸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나 무조건 컨셉이 황토집에 맞는 뭐를 네. 갖다 인테리어도 해야 된다 생각해갖고, 네. 그것, 그런 것부터 다투고, 그러죠. 그치. 그러니까는, 네. 처음에는 무조건 막, 해자고 막 하고 밀어붙였지만 이제는 조금 살다 보면 그죠 점진적으로 그렇죠 점진적으로 하자 그쵸. 해다 보면 나 이거 이번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딱 뒤를 꼬라지 빼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다 다음 협상 들어가는 거죠 이제 소문도 안 왔다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남편은 갑자기 일이 없어져서 이제 좀 어려워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있었어 그러니까는 네. 주가 제가 이제 이거를 잡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도 주가 저예요 사실은 근데 남편이 또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또 자기도 또 주가 되고 싶잖아 그쵸, 그쵸. 자기도 머리 네. 되고 싶잖아 그쵸 그쵸 한 집에 두 머리가 안 싸울 수가 있어요 그쵸, 두 머리가 되면 싸우거든요 싸우죠 싸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역할 분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네. 자기가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시설 관리 못하죠. 그쵸 못하시죠. 절대 못해요. 네. 전기 나가면 그쵸. 이거 어제 나가는지 뭐야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은 한 번 밤이 11시가 됐는데 네. 불이 딱 나갔어. 나온 거예요. 뭐 이거 냉장고 뭐고 다 네. 하루 지나면 큰일 나서 네. 아 그러는데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네. 뭐야 그 부엌에서 뭐 해 네. 무슨 어디 가서 뭐 지금 현재 그 안 쓰고 있다거나 그런데 차단기를 또 빼다가 여기 교체해갖고 그걸 해놓더라고. 와. 우리 같으면 못하지. 밤에요. 어디 누굴 불러? 그쵸, 부를 수도 기숙사도 못 불러. 그쵸, 부르죠. 네, 기숙사도 못 불러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는 잘하는 쪽으로 하고. 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부분은 우리 남편은 이 교육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줄을 안. 제가 주로 이제 애초부터 홍보를 하고 해서 네. 그쪽은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하고 이제 펜션 이제 그 정리하고 또 이제 손님 맞이하고 또 밥 같은 거 할 때는 서로 네. 같이 하고 꽃감 할 때 또 그때는 꼭 죽으나 사나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든지 네. 안 싸우든지 꼭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아, 5만 개 하려면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요령도 이제 또 말도 무조건 이제 서로가 막 이가 저게 이제 서면 시켰죠. 네. 그전부터 다도 막 해라 했잖아. 근데 시키면 싫잖아 서로가. 그 싫죠. 나는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시킨다 하고 네. 저것도 네. 안 시키는 것 같아 시킨다 해. 그러면서 이제 시키지 말라고 싸우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 이제 조금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갖고 아니겠다 하면 톤 보면 알잖아. 네. 말톤 보면 알자 그러면 자기가 쑥 이제 꼬리 내렸다가 이제 또 적당한 때에 또 이제 그죠 주장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여튼 뭐 방법이 없어요. 둘이가 살면서 이렇게 서로 의견 조율해가면서 하는 거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